눈물이 나는 사람이라서 안구 건조증이 올 일이 없습니다. 안구 축축 중이에요, 저는. 저런 본인 좀 냉혈한입니까? 당신은 냉혈한입니까? 저는 난 진짜 몰입하면은 과몰입해서 그냥 눈물이 막 나. 아까 헬스장에서도 뛰는데 울면서 뗐다 진짜. 하지만 땀 닦는 척 하면서 내 눈물도 닦았어.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운지. 유튜브에 보고 있는데 뭐 그냥 슬픈 게 아니거든, 전혀? 그냥 전혀 슬픈 게 아닌데 그냥 몰입돼. 아, 나 진짜 쭈댄 진짜. 그냥 너무 내가 몰입을 쉽게 해. 뭐든 간에, 뭐든 간에. 학동님 시력 몇이에요? 1.5, 1.2.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겠어. 어느 쪽이 1.5인지 모르겠는데 1.5, 1.2야. 내 시력은 이쁘다고. 왜요? 저 적출하기예요? 저 장기 가져가려고요? 육체적으로도 과몰입해서 무럭무럭? 아, 오버하지 마라. 뒤진다. 적출하려고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사실 눈에서 피나는 거야. 적혈구가 없을 뿐이지. 뭔 소리야! 그러면 좀 무서울지도. 근데 피랑 눈물은 다른 거 알잖아. 에이, 그러겠니? 정말 그런 멍청한 드립을 치다니. 아, 진짜 받아주기 힘들다. 나는 마이너스 5.5대. 아, 그래? 난 플러스네, 그러면은. 아, 근데 오늘 내가 꿈꿨는데 예인병 진짜 개빡쳤다. 내가 꿈을 꿨어. 배틀그라운드 하는 꿈인데 내가 패드로 하는 거야. 패드 플스 4로 나온 거야. 배틀그라운드가 존망 게임이 안 되겠다 해갖고 이제 하고 있는데, 아 진짜 씨발, 내가 적을 먼저 봤어, 두 명을. 아 진짜 개빡쳤어 진짜. 병신 진짜. 너무 화나갖고 플스 뽀겠다 진짜. 눈물이 아니라 사실 콧물이 역류하여. 너무 빡쳐갖고 플스 뽀겠어. 쏘는데 벽을 쏘는 거야 씨발 진짜. 아, 처음에 한번 일방적인 딜기로 해봤어. 근데 내가 잘 맞추는 거야. 되겠다 했는데 갑자기 진짜 거지 같아갖고 진짜 플레이스테이션 뽀개, 진짜 뽀겠다. 이 씨발 쌍욕 하면서 뽀겠어. 그리고 갑자기 알람 울려서 딴딴다다다딴딴딴 딴딴다다다딴딴딴. 진짜 일어나자마자 불쾌했다 진짜. 으악! 야, 플스4 패드로. 와, 진짜 개빡쳤어 진짜. 얼마 전에 오버워치 플스로 하는 사람들 봤거든. 이 유튜브에 있는 거야. 그래갖고 와, 이걸 이렇게 하네? 신기하다 했었는데 잘하는 거야 나보다. 아무튼 그거 봐서 그런 건가? 잘 모르겠지만 빡치네. 혹시 예지몽? 뭔 예지몽이야, 암시몽? 죄송합니다. 브랜뉴 콜라보! 아니야, 풀스 뽀기만 돼. 풀스 이거 프로 얘들아. 옛날에 몇 개월 전에 쥐랑 어디 가갖고 풀스 프로 물량 있는 거 확보하고 광고 산 거야. 지금 풀스 프로 구하기도 힘들다면서. 나도 과몰입맨이라 문예부 엔딩에서 모니카 노래할 때 슬프더라. 흑흑, 너도 그렇지. 그거 울면은 시력 떨어진다던데, 디귿. 그리고 모니카가 노래한 게 아니야. 그거는 해외 모니카야. 그 모니카는 목소리가 달랐어. 해외 모니카는 아니야. 달라. 내가 하는 것은 국내 모니카였고 그건 해외 모니카. 영어 썼잖아. 영어를 써? 미국어, 영국어를 써? No. 잠깐만. 오늘 일요일이네. 디귿. 내일 월요일이네. 아! 헐. 벌써 내일 약속일이네. 이 시간 진짜 빠르다. 대충 잔거밖에 없는데. 아이씨. 벌써 일요일이야? 오늘 하면 내일. 아, 내일 진짜 집 더럽게 치워야겠다. 에? 더럽게 치워야겠다는 뭐야? 내일 완전 치우고 해야겠. 집좀 치우고 나가야겠다. 아, 일요일이야, 일요일. 아, 정말. 아, 이게 집을 치우려고 막상 하니까, 얘들아. 내가 종종 이제 거실이나 이제 부엌에 가. 그러면은 집이 막좀 널브러지잖아, 쓰레기들이. 내가 어제 했던 그 게임 하우스 플리퍼인가?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아 이거 죽고 씨발 그 게임은 그냥 쓰레기 같은 거 주스 누르면 다 사라지잖아. 나는 죽고 분리수거하고 씨발 해야 되잖아. 개빡쳐. 아유. 아 정말. 같은 거 할 때 아이언이나 우즈가 와서 방해함? 방해 안 해. 근데 쓰레기 버리려고 하면 아이언이 같이 나가자고 해. 쓰레기 들면은 나가는 줄 알아갖고 냐옹냐옹 하면서 산책하자고 해. 안 돼! 어디서 감히! 고양이가 인간과 같이 나란히 걸으려고 해! 네. 내가 안 와서 간다. 나갈 일 있으면 안 와서 가겠지만은 안 돼. 아직 그 예방접종 그거 아직 맞지 않았어. 안 돼. 집에만 계셔요. 신의 한숨. 안 돼. 아무튼 도망치도 아니야. 우리가 우리 아이언이 얼마나 귀여운데. 하, 정말 그렇게 빨리 집을 치울 수 있으면 좋겠다. 집 치우는 것도 재밌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옆길로 세는 게 제일 커. 옆길로 집 치우다가 옆길로 존나 세. 아 진짜 어제 좀 치웠는데 노래 들으면서 치웠단 말이야. 노래가 좋은 거야. 아씨 그 뮤직비디오 춤 따라다가 어 맞다 이거 뭐였지 하면서 또 디아블로 3하고 살짝 말만 해줬나 밤다새서 어 춤보는 너무 좋은 거야. 와 얼마 전에 영대에 나왔던 그 뭐야 누구지 참비노인가 감비노인가 그 사람 그거 또 보고 싶고 보니까 와 그룹 미쳤네 따라하고 싶네 막 하고 막 그리 되더라. 에 감비노인가 참비노인가 누구냐 감비노잖아 감비노 This is America. 와 어떻게 몸 춤선이 쩔었지 하면서 와 나도 한번 따라해볼까 하다가 줄렁줄렁 뭐 아직 한참이군 밤비노야? 오케이 한 발짝 가면 두 발짝 뒤로 너 왜 이러는데 그리고 내가 곰곰 생각해봐서 자면서 내가 단어를 헷갈리거나 단어를 섞는 것은 내가 성격이 급해서가 아닐까? 천천히 말하면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천천히 말해보기 프로젝트를 슬슬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니 슬슬 해보려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천천히 말을 해 볼까요? 그 성격은 못 고침. 박서준, 박형식, 박보검, 박진수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What you want, baby? 뭐든 말만 해. 내가 다 해줄게 내 옆으로 와 어 벌써 보낸 문자가 12쯤은 돼 너 이러면 안 돼 내가 힘든 연락이 몇 개 돼 안 돼 이렇게 천천히 말하는 법을 일단 익혀야 돼요 성격 자기 성격의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아주 문제점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하야야야 요요용 요요요 또요 하야야야 야야야야 문제점은 아닌데 이게 뭔가 알고 있는데 고쳐지지 않는 거 몇 년 동안 앙드레김 같아 형 몇 년 동안 고쳐지지 않는 것은 고치지 않는 것은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 제 성격 빠른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요 그렇습니다 형 그러니까 노래로 한국어 공부하는 외국인 같아 천천히 말하는 것 뿐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재미나 처음 맞을까? 뒤질라고 아 뭐지? 모두가 타후 스고루고 스쿠르고 가도우니가
차라리 요쿠루 요쿨 지에루 유루 지하루 시에루 뭐지? 내일 오전 9시 빌보드 어워드 해요. 같이 보실. 저 내일 오전 9시 있나서 집치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빌보드 어워드 미안하지만은 그들이 아무리 1등하고 상을 받고 해도 거기 있는 건 다 좋은 노래야. 뭐 말을 천천히 한다고. 얘들아 이런 느낌이니 내가 천천히 말하면은 근데 이건 뭐 너 하나로 쳐 좆같네? 뭐 말을 천천히 한다고 겨우 아홉 글자를 저렇게 길게 쓴단 말이야? 개쌍! 하지만 일단은 천천히 말해보겠다. What you want, babe? What you want, babe? 네가 뭘 원하는 개 같다고? 귀엽다는 거네. 강아지는 때론 귀여우니까. 어? 머독이 문제 좀? 성격이 급한 거랑 급한 거랑 상식적인 지식이 부족이라던가 지식이 부족이라던가? 어? 아그 이야기 아니야? 아님 말고 일단 엎드려. 어? 일단 엎드려 씨발아. 벌써 밥 먹었다고? 어떻게 보냐고? 어 왜 문자 왔지? 뭐야? 당신의 청소기가 일을 끝냈어요. 오케이, you need to clean the sensor now. 오케이, 잘했어. 내 옴닉이 청소를 다 했대. 역시 옴닉이야. 우리 집에서 제일 부지런한 녀석은 저 옴닉인 것 같아. 냉장고랑. 한 발짝 가면 두 발짝. 다이어트 100일차 때는 방송하는 거지? 뭐 일본 가서 다이어트 전으로 회귀한다고? 매연. 야 지금이 오늘이 91일차인데 9일 뒤면은 언제지? 봐보자. 1, 2, 3, 4, 5, 6, 7, 8, 9. 9일 뒤면은 5월 29일이네요. 5월 29일 다음주 화요일. 그지 다음주 화요일이네. 다음주 화 다음주 화요일이 아니고 다다음주 화요일이구나. 그지 다다음주 화요일 29일이면은 29일 9일 뒤면 29일이네. 하긴 20일 뒤에 22 플러스 하면 되지. 왜 날짜 야 이리 세고 있었냐. 그러네. 100일 전 김밥 뭐 빵이야. 존나 맞는다. 일본 갔다 와서 일단은 일본 갔다 와서 관리할 거지만은 일본 가서도 운동할 거야. 일본 가서 막 먹었어? 막 엄청 많이 먹였어? 먹었어? 이제 안 되겠다. 운동해야지 하고 막 혼자 막 다녀와야지. 이제 쥐랑 민수랑은 이제 귀찮아서 안 갈 것 같고 예, 그분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제 운동을 하고 갔다 와야겠어. 콧물 만드는 코가 제일 부지런함. 콧물을 코에서 만드냐? 그리고 미야 얘들아 나 길 잘 찾아. 길 잘 찾아. 뭔 소리야. 나 정말 길을 잘 찾아 귀신같이. 내가 얘들아 얘들아 거짓말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말해볼게. 들어봐. 나도 어이없은 경험이었는데 내가 처음 내가 어떤 사람의 집을 놀러갔어. 처음 가는 집이었던 이사하신지 얼마 안돼갖고 가서 막 나가서 막 뭐 사오기로 했어. 같이 나갔어 같이. 근데 길을 몰라 그분이. 자기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나갔는데 돌아가는 길도 모르고 마트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이 집이었는데 라고 해서 가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아 얘 일단은 가면서 내 기억에 나는 대로 가서 일단은 사왔고 집에 들어갈 때도 내 기억력에 의해서 잘 들어왔다. 이거는 나도 어이가 없었어. 거기서 사신지 거의 한 달 되셨다고 하는데 한 달 되셨다고 하는데 방금 와본 내가 더 길을 잘 알아. 아 진짜 나도 깜짝 놀랐어. 일부러 이분 그러시는 건가 싶을 정도였어. 이분 일부러 그러시는 건가 싶을 정도로. 하지만 내가 볼 때 아니야. 전에도 한번 차를 타고 이동한 적 있었는데 내비가 찍혔는데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길치는 여러분들 곁에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길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길을 잘 찾아요 저는. 정말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야.
정말이야. 사실 머더님이랑 같이 더 같이 있고 싶어 수쓴 거임. 으악. 길치가 아니라고. 하여튼 이놈 새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야, 내가 뭐 길치야 임마. 나 길치 아니야. 길 잘 찾아. 진짜라니까. 길치의 특성이 그거야. 길치의 특성은 그냥 길 가다가 어? 엔젤리너스다. 어? 뭐뭐 있다만 봐. 그러면 안 돼, 얘들아. 머릿속이 뚜렷이 지금 그 지도를 딱 그려놔야 돼. 정말 길치석이야. 어? 엔젤리너스다. 어? 엔젤리너스 어디 있었는데? 하고 말어. 그러면 안 돼, 얘들아. 지나가면서 뭐 하면서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하면서 딱 이렇게 길을 지도로 머릿속에 짜놔야지. 아, 정말 진짜. 내가 그런 건 잘해, 얘들아. 어,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 쓸데없어. 밖을 안 나가거든. 뭐든 말만 해. 그럼 안 피곤하냐고? 길을 잃어서 헤매는 게 더 피곤하지 않을까, 얘들아? 길을 잃어서 헤매는 게 더 피곤할 것 같은데? 에이 걸 내게 말만 해. 아니야! 아! Just call me now, beep! 뚜뚜루뚜 뚜루뚜루뚜뚜. 아, 게으렸네 진짜. 나를 무시하는거 봐봐. 두질러고 진짜. 딜러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밤에 혼자 다니면 위험해. 하긴 그렇지. 사람들이 내게 말만 해. 니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줄게 간단해. 아! Just call me now, babe! 맞아. 사람들이 일본 밤에 위험하대. 사람들이 일본 밤 위험하다고? 사실 뭐 어디든 위험해. 머독 채널에서 회원님의 8개월 기념일을 알리세요. 나는 어디든 위험하다고 생각해. 물론 멕시코 이런 데 빼고는. 멕시코는 마피아가 활개 씌고 다니는 데 갖고 일단은 일본도 위험하려나? 그건 잘 모르겠다. 밤에 술 먹고 돌아다니면 소매치기 당할 수도 있어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 살면서 소매치기를 뭐 에, 걱정 마세요. 그건 안 당할 것 같고요. 하면은 어, 용해! 와타시 파파가 야쿠자다 하면서 으악! 이러는데, oh, no, girl. 레알 그래버려야지. 와타시 파파가 야쿠자다! 야키니코 거기서라 하면은 이제 허 인간고기 으악 하면서 썰이 됐으네. 와타시 파파가 어 진거파 오야봉이라 하면은 도망간다. 너네 동료 어디 그러니. 8개월 동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빠 파파가 와타시 파파 진거파 오야봉 하면은 바로 도망간다. 야, 내가 뭐 소매치기 당하는 것보다 하는 게 어울리다 하냐. 얘들아, 뭐 때문에 그렇게 범죄자로 취급하는 거야. 그것도 별로 좋은 그런 건 아니야. 정말 진짜 진짜 개빡치네 수발. 이제 안 뚱뚱 안 될 것 같아. 얘들아, 뚱뚱한 것보다 와타시는 떡대가 된다 됐으네. 어? 떡대 되기 때문에 딱 쳐다보면은 히익 간다고. 히익. 뭔 오따쿠야! 맞는 말인데! 히익 오따쿠! 일본 가면 애들아, 일본에서 애들 티셔츠 입고 댕겨도 뭐라 하지 않을까? 아, 뭐라 하지 않겠다. 볼따구 잡으며, 느그 아버지 뭐 하시노? 말해라, 아버지 뭐 하시노? 와타시 아버지 보성의 류다. 보성의 류용이다. 하면 히익! 오히려 밤에 걸어가는데 수상하다고 경찰한테 신문 박지는 않겠지, 머독이 형엉? 아니야! 그러지 않을 거야. 난 혼자가 아니야. 우리 애들 티셔츠 입고 갈 거라고. 거기서 파는 한정판 굿즈를 사서 몸에 걸친 다음에 끼이 얘들아 같이 선보하니까 너무 좋다 하면서 다닐 거라고. 누가 봐도 착한 오타쿠처럼 보일 거야. 나는 그럴 거야. 일본에서 그런 옷 입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한 게 일본인 전체 오타쿠 일반화 시킨 게 절대 아니고요.
그런 문화가 일본에서 꽤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어느 정도 이해해 주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말한 거예요. 빠가씨 지가 왜 해놓고 나한테 해놓고 있네. 쭈댄 처맞으려고 진짜. 너는 줄자로 일단 허리 치수를 재봐야 돼. 너 몇 인치야? 죽여볼라니까 진짜 조심해라. 아씨 일본에서 혐오한다고? 우리 애들 우리 애키들 너 허리 몇 인치야? 아 개빡치나 한번 재봐야지. 오타쿠 문화가 자리 잡았다기보단 그냥 머릿수가 존나 많은 거 아니냐? 자리 잡았겠지. 그러기 때문에 아키하바라 이런 데가 성지가 된 거겠지. 자리 안 잡았으면은 그런 게 과연 그렇게 있을까? 내가 잘못 보나 숫자를? 마정국에 계신 굿즈샵 사장님들 스폰 환영합니다. 연락주세요. 이거 어떻게... 오케이 줄자 재지 마. 오케이 줄자 안 재. 와 6개월. 아 문양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재지 않는 걸로. 제 내가 잘못 잰 거라고 착각하는 걸로. 오케이. 예. 근데 여자 한 명에 덩치 셋이 같이 돌아다니는 거 너무 수상한데? 거기서 덩치는 나밖에 없어. 거기서 덩치는 나밖에 없어. 쥐는 걔 키는 177인가 8이라고 하는데 완전 빼빼 말랐어. 걔는 깡말랐어. 완전 빼빼 깡말랐고 민수도 뭐 민수도 키가 173, 4? 뭐 마른 편은 아니고 뚱뚱한 편도 아니고 그냥 딱 적절한. 나는 이제 키도 크고 뚱뚱 통통이고 덩치는 나밖에 없지. 그러네. 뭔 일회고리야 임마! 아니야! 뭐가 일회고리야! 아니야! 일마룡 일해골 일인간 이인간 뭐냐? 아니야. 아나 아니야? 아 깜짝아. 아 잠깐 너가들이 뼈장뼈장해갖고 놀랬잖아. 자꾸 혼자 잘못 말했잖아. 아이씨. 아 정말 진짜. 아이마스 홀로그램 콘서트 보러 갔을 때 마코토 티셔츠 입고 응원하던 분이 자전거 노래 나오니까 사이리움 다 떨어뜨리면서 막 10대 소녀가 우상을 만난 것처럼 아우성을 지르시더라고. 머도끼도 거기 가면 평범한 오타쿠일 거야. 나는 막 달려가지 않을까? 나는 막 달려가지 않을까? 으아악! 하다가 등신대한테 하는 것처럼 이제 달려가다가 바로 제재. 훌리건. 에이 그러지 않을 거야. 그러겠냐? 여러분 저는 그 누구보다도 법규를 준수하십시오. 장기내고 맞은 대로 난 거지 꽃대로 법규를 준수하십시오. 법규를 준수하십시오. 그럴 것 같은데. 아 아무튼 얼마 안 남았네요. 시간도 내일 아 내일 술 뭐 마시냐 고민된다. 술 어디서 놀아야지? 얘들아 서울 놀만한 데 없냐? 서울 놀만한 데 없나? 아우 일단 그래야겠다. 아우, 술 간만에 술 마시네. 아 간만에 놀아야겠다. 아우 참 많지. 하긴 참 많지. 굿즈샵 순해 좋은데? 애니플러스샵 가고 싶다. 아니야 좀 숨겨야 돼. 그분 내가 이렇게 심히 오타쿠인 거 아시나? 아시겠지? 안 돼, 아시는데. 이게 그게 있잖아. 상대방이 만약에 만약에 내 그 상대방이야. 내 상대방? 모동이 오타쿠였지? 대화할 때마다 뒤에 능능 쓰고 자꾸 대화 주제마다 얘기 우리 뭐 그 우리 얘기들은요 하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한 번도 안 그래. 그러면은 어?
일반인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훗! 그래 주지. 오마에 오해하게 만들어 주지. 훗! 오해하게 만들어 주지. 후후후후. 원래 그런 성격인데 그래 주지. 후후후후. 말투부터 고쳐. 무슨 소리세요? 제 말투는 언제든지 이랬단 말입니다. 상대방은 일도 신경 일도 안 쓰는 거임. 아, 내가 나만 쓰고 있는 거냐? 아, 이거 좀 불쌍한데? 아, 이건 좀 많이 불쌍한데? 아, 유노지트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만 쓰는 거구나. 상대방은 막, 아 뭐야 약속이었지? 아 그럴 수도. 상대가 먼저 덕후덕후 해버리면은, 나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 그런 그런 경우가 내가 먼저 꺼내지 않았는데 내가 관심사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몇 명 계셨어. 근데 물어보면은 아 어디부터 말해야 되나 싶더라고. 어디부터 말해야지. 뭐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역시 역당부기 때문에 워낙 정보가 방대하고 지식이 많기다 보니까 어디부터 말해야지. 이분이 과부 안 하려나 걱정이 되더라. 야! 형 트위치에선 모두고 다쿠인 거 다 아는 거잖아. 나만 알던 거 아니지? 무슨 소리야? 뭐가 모독이지 오타쿠야? 아니야. 나는 그저 십덕이야. 어디 오타쿠가 비벼? 모독이 근데 일본 갈 때 콘서트 날 제외하고는 바쁜 거 있어? 바빠. 그날 그냥 바빠. 콘서트 앞에 줄 서야 돼. 굿즈 사려고. 한정 굿즈 사려고 줄 서야 돼. 바빠. 끝나면은 덜 바쁘겠지. 아 나 진짜 바빠. 진짜 바빠. 첫날에 굿즈 못 사면 둘째 날은 서야 돼. 아 진짜 바빠. 진짜 바쁘다. 어쩔 수 없어. 근데 얘들아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거기서 못 사도 경매에 올라와 디귿. 어차피 그거 안 해도 경매에 올라와. 그렇게 비싸게도 안 올라와. 그렇게 경매 올라오기 때문에 사야지 하면 살 수 있어. 사실 비싼 거는 대행 수수료 비싸서 그래. 나는 대행 수수료 붙어갖고 비싸. 근데 비싸기 비싼데 얘들아 솔직히 그냥 파는 거에 비하면 비싸죠. 근데 일본 가서 줄 서고 하는 것보다 여기서 좀 비싸더라도 그거 감안하고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얘들아? 과연 다 올라올까? 글쎄 다 올라오겠지. 다 올라와. 왜냐면 나는 경매를 한두 번 거래해본 게 아니야! 알았어? 나는 경매를 한두 번 완료해본 놈이 아니거든. 나의 등급은 VIP 클럽이야. 알았어? 근데 나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등급이 있다니까? 정말 정말 너 오타쿠이고 아이마스 좋아하는 거 이미 대한민국 반 이상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할 거면 1년은 더 빨리 말했어야지. 진정한 프로듀서라면 당당하게 좋아한다고 소리 질러. 뭔 반 이상을 알아. 우리나라 인구가 이렇게 없냐? 내가 생각하기에는 트위치에선 못 없는 일반인이야. 그래 그런 거야. 그래 나는 정보가 아이돌 마스터랑 리제로랑 또 하이큐밖에 몰라. 그 외에는 잘 몰라. 물론 여러분들 영도하면은 딱 그거 알아갖고 각인된 거지만은 그렇죠 여러분들. 예 그렇죠. 예. 다른 분들도 심한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다른 분들도 심하신 분들 많아요 정말.
없으면 성지순례 코스.